그러니까 식품위생학 오늘은 지난 시간 33강에 이어 제34강 자 주요 개념 체크 및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을 펴보시면 자 제6장 식품과 위생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때 이제 첫 번째 위생동물의 개요를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예방법이죠. 예방법을 체크합시다. 그래서 예방법을 체크하시고 이 예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생물학적 방법 같은 경우 병원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다. 화학적 방법은 살충제, 기피제. 그 다음에 물리적 방법은 방충망 주광성을 이용한 포충기 설치하거나 그 다음 환경적 방법은 온도, 습도 조절, 발생원을 제거한다고 나와 있죠. 반드시 다 알아둡시다. 특히 이제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생동물 해충, 기생충이 이제 해충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위생해충의 생활사죠. 자,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 변태가 무엇이고 불완전 변태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까지 우리가 외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완전 변태라는 건 뭐냐면은 알 유충 반드시 번데기를 거치는 과정이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것이고 불완전 변태 같은 경우는 알과 유충 그다음에 곧바로 번데기를 거치지 않고 성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 변태에는 파리, 모기, 진드기, 벼룩 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불완전 변태는 바퀴, 이, 빈대.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진드기 같은 경우도 불완전 변태죠. 진드기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페이지 193쪽을 봅시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네모 박스가 있죠. 쥐의 감각 기관. 쥐의 감각 기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고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자, 보통 우리가 쥐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각은 좋지 않습니다. 수염의 발달과 빛에 예민한 특성으로 어두운 곳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 종류가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지혜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혜 종류 중에서는 집지, 생지, 곰지가 있죠. 크기, 꼬리 길이, 서식처 요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보통 집지는 이거 했을 때 이제 크기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서식처다 이렇게 해서 볼수 있을 것만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페이지 193쪽에 3번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매개 질병. 보통 쥐에 의한 매개 질병 같은 경우 이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자, 쥐의 분변으로서는 유행성 출혈열을 감염시키고 쥐의 오줌에는 와이시병이죠. 렙토스피라증이죠. 말 그대로 그 세균에 의한 것. 눈의 출혈, 간부전, 근육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쥐에 물려서 감염되는 건 석유증. 이런 석유증 같은 경우 두통과 고열, 그 다음 발열, 오한,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 벼룩에 의한, 쥐벼룩에 의한 거 페스트 발진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쥐가 매개하는 식중독 같은 경우,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아두죠. 그래서 매개 질병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페이지 194쪽을 가보겠습니다. 네모 박스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균성 질병. 그 다음, 리케차성 질병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질병. 하나가 뭡니까? 기생충 질병이죠? 자,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균성 질병으로서는 우리가 페스트, 그 다음에 와이시병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리케차성 질병은 발진열, 석열, 이질.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유행성 출혈열과 천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질병으로서는 아메바성 이질이나 섬모충증, 외소중, 조충 같은 경우 지휘한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구제법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제법 중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지만은 바로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방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합시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 화학적 방법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뭐냐면은 자,
위에 나와 있죠. 와파린. 와파린이 인축에 대해 안전하고 살수율이 좋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A 체크합시다. 거기서 어디다 밑줄을 치시냐면 만성 출혈 독재인 와파린이 인축에 대해 안전하고 살수율이 좋아 많이 사용. 그렇게 밑줄을 치시고 그다음 B에는 근래에는 프라토리 이용된다. 그러니까 B에도 근래에는 프라토리 이용된다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다음에 미음의 훈증법이라는 게 있죠. 미음의 훈증법이 있는데 이 훈증법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자 창고 선박 등은 밀폐하고 자 청산 인하수소 인하수소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 메틸브로마이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클로로피크린 등 훈증한다. 거기에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페이지 194쪽에 3번에 절족 동물을 들어가 봅시다. 절적 동물을 보시면은 2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보통 절목이라는 건 물거나 찌르고 곤충 독증, 그다음 피부염 등의 피해를 일으켜 주는 것 치는 것인데 간접적 병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간접적 병해로서 우리가 표에 나와 있죠. 발육형, 증식형, 발육 증식형, 배설형, 유전형이 나와 있는데 보통 자, 발육형은 곤충 체내에 증식한 후 몸 전체에 퍼지고 사람에게 간접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곤충 체내에서 증식한 후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 그 예까지 우리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9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절적 동물의 구제 대책 나와 있죠. 앞에서 배운 거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환경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페이지 195쪽에서 자, 세 절적 동물의 분류와 특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드기류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품에서 2번에 봅시다. 2번에 때 우리가 다쳐야 되지만 우선은 긴털가루 진드기에다가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긴털가루 진드기. 그다음 하나가 더 있다면 보리가루 진드기. 가루 진드기는 발생 식품이 뭡니까? 그 발생 식품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저장 식품에 자 발생 식품인데 우리나라 저장 식품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저장 식품에 자 발생한다는 거 대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곡류, 곡분, 빵, 과자, 건조 과실, 분유, 치즈, 초콜릿, 건어물도 대부분의 식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고 보리가루 진드기 같은 경우는 곡류와 건어물이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생김새까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과 발생 식품 몇 가지만 체크하시고 반드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96쪽을 봅시다, 여러분. 자, 페이지 196쪽을 보시면은 매개질병 나와 있죠.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자, 매개질병, 진드기의 매개질병 같은 경우도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소화기계 진드기증은 보통 설사, 비뇨기계는 혈뇨, 그 다음에 신장염, 호흡기계는 급성폐렴, 기관지 천식이 있다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반드시 우리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기타 진드기까지 해가지고 요걸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제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기억 포장을 한다. 밑줄 주시고 반드시 밀봉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밀봉.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니은 디귿 니을 있죠. 다 우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니은 같은 경우는 건조시켜서 방습 용기에 넣고 보존한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 진드기는 건조 상태에서는 잘 번식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특히 여기 나와 있죠. 온도
20도씨 이상, 습도가 75% 이상, 식품의 수분 함량이 13% 이상일 때 증식을 잘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니은번. 그 다음에 보통 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건 7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고, 그 다음에 니을 0에서 10도씨로 저온 보존한다는 것,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구제법 같은 경우 보시고, 페이지 197쪽 봅시다, 여러분. 식품 창고의 훈증을 이용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이것도 인화수소, 그 다음에 메틸브로마이드를 많이 쓰죠. 그 다음 유기인제 살충제를 살포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말라티온 같은 경우 방광기가 긴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진드기의 번식 조건 나와있죠, 197쪽에 다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진드기의 번식 조건이다 했는데 요것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도가 20도씨 이상, 그 다음에 습도 75% 이상, 수분 함량은 13% 이상에서도 우리가 자 증식이 가장 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류 들어가겠습니다. 파리류 보충에 나와 있는 지파리의 특징 나와 있죠. 그래서 지파리의 특징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해 줍시다. 네온박스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유충기간은 3에서 10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일생 동안은 5-6회 산란하며 1회 산란수는 50에서 150개이다. 그래서 1번, 3번, 4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거 파리의 특징 보시고, 세 번째 매개질병 나와 있죠, 여러분. 식품과 이생동물에서는 주로 매개질병 쪽이죠. 그래서 소화기계 전염병으로서는 우리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호흡기계 전염병으로는 결핵, 디프테리아를 우리가 간접 감염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페이지 198쪽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기생충 질환까지, 그 다음에 니을의 기타까지 우리가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질환으로서는 회충, 요충, 편충, 촌충이고, 기타로는 우리가 화비, 그 다음에 환원균 같은 경우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방법을 봅시다, 여러분. 네 번째 예방법을 보시면은 페이지 196쪽, 198쪽이죠. 이음에 있죠. 화학적인 방법으로선 접착제, 독세제라고 했는데 포르말린, 그 다음에 훈양제를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 성충구제법은 뭐 피레트린, 그 다음에 다이진원, 그 다음에 DDVP 같은 연무제를 훈연한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고, 세 번째 바퀴류 들어가겠습니다. 바퀴류 키벌레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기억 1번에 생태가 있는데 요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체크합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다 체크해 주시고, 특히 이제 바퀴류의 특징인데 보시면은 양활동성이죠. 그 다음에 잡식성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질주성이 있고 군거생활한다는 거. 자 밑줄을 니은 25에서 30도씨 고온, 자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하죠. 많은 전염병을 전파시키고, 자 이런 많은 전염병, 특히 이제 소화기계 전염병이죠. 자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피부병이나 알러지 반응도 일으킨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검정바퀴, 미국바퀴, 독일바퀴, 일본바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우리나라 집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독일바퀴죠. 독일바퀴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독일바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몸집이 다른 바퀴벌레에 비해서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황갈색을 띈다는 거. 되게 우리 이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독일바퀴벌레입니다. 그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99쪽을 보시면 매개질병 나와 있죠. 체크하십시다. 자 소화기계 질병으로선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증 간염, 호흡기계 전염병으로는 디프테리아 결핵을 유발한다는 것 다 외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구제법 봅시다.
자, 이 구제법 중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니은도 나와있지만 뭐 접촉제로 쓰는 디알드린이라는 거 잔류 분모하고 그 다음에 클로로피크린도 나와있고 디귿이 중요하죠. 여러분 디귿 뭐 붕산을 이용하죠. 독에 의한 도거법을 이용하는데 붕산 사용 시 바퀴에 수분이 빠져나가 죽게 된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니은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통 이 같은 경우는 1회에 보통 1에서 2mg의 흡혈을 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흡혈 동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첫 번째 메기 질병 있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질병. 합시다. 자, 알친투프스 그다음에 참오열, 재기열. 이런 것들을 질병을 전파한다는 것이고 또 예방책 나와 있죠, 여러분? 예방책도 체크합시다. 책으로는 청결 위생, 그 다음 세탁, 자주 목욕을 하고 네일을 세탁한다. 물리적 방제로서는 포살, 뭐열 세탁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벼룩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00, 200쪽이죠, 이제. 자, 여기 벼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충, 불안전변태라는 거는 뭐 아시고, 니은의 성충에서 D하고 E를 한번 밑줄을 쳐주십시오. 뒤에는 숙주 선택 범위가 넓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숙주가 죽으면 탈출한다. 뭐, 그것 알아두시고, 첫 번째 매개 질병이 중요하죠, 여러분. 매개 질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교. 자교라는 거는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증세죠. 그런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증세에 의한 상처를 통해서 2차 감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의 전파로서는 흑사병, 패스죠? 쥐, 쥐벼룩 같은 경우, 쥐에 발진열 등을 전파한다는 거, 그거 다 외워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빈대죠? 빈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태에서, 기억에다가 체크를 해주십시오. 생태 중에서 약성이다. 얄성이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1, 2회 디귿에 나와 있죠. 주 1, 2회 우리가 흡혈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질병 중요하죠, 여러분. 체크합시다. 매개질병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한 외상으로 2차 감염이 되고 알러지성 피부 반응, 그다음 수면을 방해하고 빈혈 유발, 악취가 난다. 이거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예방책도 체크합시다. 세 번째. 살충제를 사용해서 잔류 분무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페이지 201쪽이죠? 모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흡혈곤충이죠? 자, 모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로 2, 3번에다 체크합시다. 2번과 그 다음에 3번이죠 여러분. 2번하고 되어 있으니까 자, 매질병으로서는 말라리아, 그 다음에 일본 뇌염, 사상충증, 황열, 뎅기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구제법으로 환경적 방법, 유충구제법, 그 다음에 성충구제법 있죠?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VP나 DDT, 그 다음에 디알드린 같은 경우로 우리가 자, 살충제를 뿌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제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8쪽을 펴보시면, 자, 7장 소독과 살균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소독과 살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원, 그 다음에 용어가 돼 있죠, 여러분. 이 용어에서도 우리가 이 뜻을 봐야 됩니다. 소독,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멸균이라고 돼 있죠. 요거 하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죠. 소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 화학적 방법, 이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비병원성 미생물의 생육 저지. 그 다음에 미생물 포자 사멸되지 않고 미생물의 오염 방지. 포자는 사멸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의 오염 방지다. 소독이. 자, 약한 방법이죠, 우리가. 살균은 뭡니까?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멸균은 뭡니까? 아포까지. 자, 포자까지 우리가 열에 강한 포자까지 사멸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독. 보다 더 강한 게 살균, 살균보다 더 강한 게 멸균이다. 이 용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소독과 살균의 분류 및 특징 보시면은 여기 나왔죠? 첫 번째 건혈살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제목은 다 아셔야 되겠죠? 화염살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또 있습니까? 자, 화학법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건혈살균이죠, 보통. 이때 이제 우리가 니은과 디귿의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봅시다. 살균보다 열의 전도 효과가 늦고 살균 효과가 낮아서 아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150에서 150도씨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한다는 거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160에서 170도씨 자, 10분에서 1시간 가열 시 그 포자 형성 아포까지도 사멸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화염살균은 말 그대로 화염으로 직접 태워 멸균하는 것이죠. 아포까지. 그 다음에 소각법은 여기 나와있죠. 병원체를 불꽃에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아포 형성균 사멸에 효과적이라는 거 거기다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습열 멸균법이 나와있죠. 두 번째 보시면은 습열 멸균법에는 열탕, 자비소독이 뭡니까? 간단하게 용어만 합시다. 자, 끓는 물에 100도씨에서 30분 정도 가열한다. 거기만 밑줄을 치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용기, 금속, 조리기구, 식기, 고무제품, 의복 등의 살균에 쓰인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19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기소독 나와있죠? 고압증기 멸균 같은 경우 자 체크합시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에서 증기 압력을 가해 멸균시킨다. 자 니은도 알아둡시다, 여러분. 121도씨에서 15에서 20분간 우리가 자 멸균을 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아포 형성균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증기소독이라는 건 결국은 고압증기 멸균이구나. 멸균이 용 멸균은 보통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이다 해서 요거 중요하니까는 반드시 체크합시다. 멸균. 그래서 미생물 배지, 배양기, 통조림 식품 등에 이용한다는 거 그거 다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헐 멸균이 나와있죠. 자, 간헐 멸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니은이죠. 니은에다가 체크합시다, 여러분. 니은에. 아, 120도씨 이상에서 변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정원 멸균법을 가봅시다, 여러분. 자, 멸균법 같은 경우는 보통 니은이죠. 니은과 디귿에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60에서 80도씨에서 살균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이런 식물은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 우유나 아이스크림, 건조 과실 등에 이용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죠. 이제 5번이 중요하죠. 순간 고온 멸균법이라고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체크하시고 봅시다, 여러분. 고온 장시간 멸균법은 95에서 120도씨 30분에서 60분간 가열했다. 이때는 통조림 살균 같은 경우 이용하는 것이죠.
고온 단시간 멸균법도 외웁시다. 보통 10에서 75도씨, 15에서 16초 우유, 과즙을 살균할 때 초고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5도씨고 2초간 가열해서 우유나 과즙을 살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가 나와있죠. 우유 살균법. 우유 살균법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오죠. 저살균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고온 살균법, 그 다음에 초고온 살균법이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물리적인 방법이 있죠. 일광 및 광성 소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목은 아셔야 되겠죠. 일광 및 광성 소독법.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외선 주사법이죠.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 자외선이 그만큼 에너지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신다면 기역과 니은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기역 니은에다가 밑줄 체크를 합시다, 여러분. 기역 니은에 체크를 하시고 기역 봅시다. 가장 살균력이 강한 부분은 2537 옹스트롱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살균 효과는 조사 거리, 온도, 풍속 등의 영향을 받고, 자 특징이죠. 조사된 표면에만 효과가 있다. 침투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된 표면에만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합시다 반드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되죠. 특히 사람의 눈, 피부 등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취급 주의를 요한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기억 니은이 중요하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20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페이지 20쪽을 보시면은 자외선의 장단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자외선의 장단점, 이런 네모 박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외선의 장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모든 균종에 대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열 살균할 수 없는 물질에 사용하는 것이고, 품질의 변패를 적게 주고 살균 효과가 크다. 균의 단점이 뭡니까? 침투성이 없어서 살균에 한정이 된다. 그러니까 표면만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첫번째는 방사선 멸균법이죠. 페이지 222쪽입니다 220쪽이죠 손을 조이면 아포까지 우리가 사멸할 수 있죠. 아, 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니은, 디귿,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센 X선, 감마선 등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니은과 디귿인데, 자 봅시다. 이 방사선은 자외선과 다르게 침투력이 큽니다. 그래서 포장된 식품 대량 살균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저 내부까지 침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병조림, 통조림 살균, 생선, 날고기 등 가열하지 않은 식품 살균 등, 그 다음에 감자, 양파 등의 바람이 발근을 방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을을 봅시다. 침투력이 강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살균력의 크기도 중요하죠. 보통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살균력의 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센 게 감마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선, 알파선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응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이응에 있는 거 이응 체크하시면은 대식품 부패균은 5kg 기가 이하의 선량 조사에 의해 사멸되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넬라,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무포자, 비스탱식, 비생성 식중독균은 7kg 기가 이하의 선량으로 살균한다는 거,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밑에 이제 방사선 식품에 이용하는 허가 선량이나 품목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까지 외우시려면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보통 특히 이제 이응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되게 대부분의 식품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21쪽을 봅시다.
우선은 방사선 식품에 이용해서도 이 표가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잘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특히 방사선 멸균법에서 우리가 이응에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페이지 221쪽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화학적 방법이 나와 있죠? 혹시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전적으로 중요하니까 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용해도가 높고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살균력과 침투력이 강해야 되고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된다. 사용 후 냄새 제거가 쉬워야 되겠죠? 사용법이 용이해야 되고 인체에 무독해야 된다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독제의 사용 작용 기전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 단백질과 결합해서 우리가 소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염소와 염소옥도라는 것이고 단백질이 응고돼가지고 승홍이나 포름 산화작용에 의한 살균은 과산화수소, 가망간산 칼륨이다 이런 것이고 강세나 강알칼리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는 중금속류의 염류 있다는 거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22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소독제의 종류와 주요 작용 및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는 자, 다 우리 외우지 마시고 소독제. 이거 주요 작용. 요걸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이죠. 용도와 그 다음에 특징 요약하시면 됩니다. 자, 순화합물로서는 보통 승홍과 머큐로크롬이라는 게 있는데 주요 작용은 단백질 변성이고 용도는 승홍 같은 경우는 무인실 소독, 비금속성 기구 그 다음에 머큐로크롬은 피부 점막 소독 같은 경우 자 특징은 금속 부식이 있다. 승홍 같은 경우 피부 자극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쭉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농도까지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이거는 뭐 뒤에 따로 나온 거에서 조금 보시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거 중요하니까는 요 소독제의 종류와 주요 작용 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왔죠. 소독작용에 미치는 조건. 시간이 충분할수록 소독 효과가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거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농도가 있을수록 효과가 크고 유기물이 존재할 때는 효과가 감소한다. 균의 감수성은 동일 균질일 때라도 균주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이제 뒤에 거보다는 우리가 여기 표에 있는 페이지 222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고 페이지 223쪽 봅시다. 첫째 소독제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걸 석탄산유라고 하죠. 냄새 나는데 석탄산유다. 종류들 우리가 알아야 돼. 되죠? 1번 염소계 소독제를 가봅시다. 좀 친하죠 여러분. 자 염소계 소독제 중에서도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니은 시옷에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중요하죠? 자 기역 봅시다. 자극성 부식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니은으로서는 이런 것은 염소계 소독제로서 염소나 차염소산 나트륨 표백분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압시다 여러분 그 다음 니을 차염소산 나트륨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소독액의 양은
100만 분의 희석 농도 곱하기 유효염소 농도분의 100 곱하기 물의 양. 그리고 요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체크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 미음에도 나와 있지만 식품 접촉 기구의 표면 소독은 보통 200ppm이라는 거.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소독은 100ppm. 미음 비율까지도 우리는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다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역성 비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역성 비누 중에서는 우리가 보시면은, 기억이요. 체크합시다. 수급 암모늄염으로 된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뭡니까, 여러분?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비누 반대로 물속에서 양이온이 살균작용한다고 했는데, 양이온이 살균작용한다고 나왔습니다. 니을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니을. 자, 니을 보시면은, 침투력 살균력은 최대, 세정력은 최소화 된다. 역성 비누는. 일반 비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비읍. 자, 체크하시고, 비읍 같은 경우도, 이 역성 비누 같은 경우는 조리자의 선소독, 식기소독에 이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시옷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포도상구균이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균에 효과적이고, 혈액균에는 효과가 약하다는 것,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응, 원액을 보통 얼마? 자, 여기도 있는 것 체크합시다. 자, 10% 보통 원액을 200에서 400배로 희석하여 사용한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롤을 가봅시다. 페롤은 무색결정으로, 자, 기억에 나와 있죠? 자, 기억 체크합시다. 무색결정으로 용해되기 어렵다. 물에 용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5%의 석탄산 수용액을 사용한다. 거기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염산, 황산, 염화나트륨 등을 1% 첨가시 소독력이 증대하고 평균 3% 수용액으로 사용한다 했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 밑줄을 쳐주시고 디귿을 봅시다. 디귿 중요하죠, 여러분? 자, 아프 형성하는 세균에는 효과가 약하지만 염산이나 식염을 가하면 효과가 좋다는 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니면은 살균력이 안정해서 고온이 수록 효과가 크다. 이것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패널. 그 다음에 비에 나와 있죠. 기구 손발 의류 등 넘어가시고 시옷 봅시다. 5% 석탄산수는 1000배의 승홍수와 비슷한 살균력이 있다는 거. 요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특히 이응이죠. 석탄산 개수가 뭐냐 했을 때인데 요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응보다는 우선은 시옷에 체크를 해주고 5% 석탄산수는 1000배의 승홍수와 비슷한 살균력이 있다는 거. 자, 그럼 넘어갑시다. 페이지 120, 224쪽이죠.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224쪽에 소독제의 소독력 비교시 기준.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저기 223쪽에 석탄산 계수라는 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이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신다면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석탄산 계수가 낮으면 소독력이 약하다. 그럼 거꾸로 석탄산 계수가 높으면 소독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분자 쪽에 자 소독제의 희석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통 우리가 저 분자 소독제의 희석도가 그만큼 크다는 건 뭡니까? 자, 소독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 분자 소독제의 희석도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석탄산 계수가 작아지니까는 이게 이제 소독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석탄산 계수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크레조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기억에 3% 수용액이라고 나왔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으면 독성이 비교적 약하면서 소독력이 석탄산산에 비해서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지방조 화합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쿨 나와 있죠? 에탈콜 같은 경우 70% 수용액이 잘, 뭐 살균력이 강하다 했는데 니은에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아포 형성을 하는 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포에다가 산을 첨가했을 때는 살균력이 강하다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르말린 나와 있죠. 자, 폴데이드 용액을 34에서 40% 용액 사용한다는데 니은을 봅시다. 포에 대한 살균 유효량. 요거 체크합시다. 니은과 디귿을 해서 포자를 살균할 수 있는 유효량은 보통 0.1%, 세균의 발역 저해 소독이죠. 그렇게 했을 땐 0.002%라는 거 우리가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수은화물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 224쪽이죠. 수을 보시면은 승홍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보통 승홍수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승홍 같은 경우는 0.1% 수용액 사용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도 체크를 합시다, 여러분. 자, 단백질과 결합해 살균작용하고 조직에 대한 자극성과 금속 부식성이 강해서 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을에도 체크합, 니을은 밑줄 치다. 아포 형성균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사멸을 할수 있다 있다는 거, 그거 꼭 밑줄을 칩시다. 뭐 머큐로크론 같은 경우는 뭐죠? 피나 점막, 각종 상처 소독에 이용한다는 거, 그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225쪽을 보시면은 하겐 유도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오드 나옵니다. 뭐 피부 소독에 이용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생석회 같은 경우도, 자, 뭐 요오드가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요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석회가 있다는데, 생석회 같은 경우 여기 칩시다. 구토물 분비물 분변 등에, 자, 소독에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염소가 나와 있죠. 노통 세 번째 염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할로겐 유도체로서는, 그 다음에 산화제를 봅시다, 여러분. 자, 산화제로서는, 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대부분 산소수가 많은 건데 과산화수소 있다, 제목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간산 칼륨, 그 다음에 세 번째 붕산, 네 번째가 오존이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산화제의 소독제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칼륨 같은 경우는 0.1에서 5% 수용액을 사용한다는 거고, 이건 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굳이 다 안 보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화제에서는 네 가지 과산화수소, 과망간산칼륨, 붕산, 오존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7강까지 우리가, 자, 주요 개념 체크 정리를 마쳤고, 뭐 다음 35강에서는 이제 8강과 9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